오늘 주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와닿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이 반복해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복해서 나온 다음에 같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의 노여움에서부터 우리는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물에서부터 완전히 또 삼켰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삼켜졌을 것, 먹이가 되어졌을 거라. 이 먹이가 되어졌다는 걸로 표현할 때는 굶주린 사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가 되시고 그들의 싸움이 되어지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지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는 그 발자취 속에서 이 모든 발자취가 결국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발자취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다라면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살이를 시켰던 그들에게 모세가 재앙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노역이 더 심해졌으니 그들의 그 노함이 얼마나 더 심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편이 되어져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 노염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날 때에 그 불 같은 분노가 그들을 삼켰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져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져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볼 때 이렇게 믿게 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영혼이 그 악한 영에 삼켜져서 악하고 패역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악함과 패역함은 결국은 그들의 영혼이 산채로 삼켜버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약이 또는 술에, 한국 문화는 술 문화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술에 쩌들어 있고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점점 그 영혼이 삼켜지고 있고, 또한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점점 무너지고 삼켜지고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까지, 목사들까지, 더 나아가서 신학교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진 기가 오래되어서 참 복음으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찾기도 쉽지 않은 이런 실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그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온 세계는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애굽이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그 신들이 자기네들을 부귀와 영화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완전히 다른 것, 이스라엘에 속한 개는 그 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열 가지 재앙의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나왔을 때 또 바다가 앞에 가로막혔어요. 이 바다가 그들의 길을 방해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들 편이 되어지시니 바다에 길을 만드셔서 마른 땅을 걷듯이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니 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를 정하심으로 그들은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군사들은 그 물에 다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편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편이 되어지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광야 가운데서 아말렉 군사를 만났지만 그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져서 아말렉 군을 다 무찌르게 하셨고 그들의 가는 모든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 그의 모든 걸음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건져주신 그 구속은 한 사건인 것 같지만 그 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세상의 육체의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함으로 나의 가는 길이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삼킬 수 없고 그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분노가 불과 같이 일어나도 그 분노가 그들을 살을 수가 없고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믿고 그 길을 간다면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니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거를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말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모든 광야의 삶을 다 온전히 이르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약속하신 하나님대로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과 10절 말씀. 이사야서 8장 9절과 10절 말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또 무기를 들고 띠를 띠고 싸우기 해서 다 갖추고 덤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패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믿음을 끝까지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원수들이 주위에서 날뛰고 무슨 짓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외면하고 뭘 해도 조용히 있는 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놓으라 라는 말씀. 내 오른뺨을 때릴 때는 저 사람이 오른손으로 나를 때릴까요? 왼손으로 때릴까요?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내 왼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자, 여기서 오른손과 왼손. 성경을 보면 오른편, 왼편 나오죠. 오른편은 양이 있는 곳이고 왼편은 염소가 있는 곳이에요. 오른편 양이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것이고 왼편 그 염소가 있는 곳은 사단을 머리로 둔 자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나의 오른뺨은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맞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맞은 거예요? 아니면 율법으로 맞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내 오른뺨을 때린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나아가는 사람을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왼뺨도 내어놓으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이 왼뺨을 내어놓는 것, 율법에게 내가 맞아서 내 오른뺨을 내어놓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내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면 오른손으로 왼뺨을 칠 때 내어놓는 건 뭘 말할까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해야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될 것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 뺨을 내어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로 세상의 것을 맞아서 이기기만 잘하고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율법에게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율법은 그냥 지나간 법이야. 더 이상 율법은 없어. 이제 복음의 말씀만 있어. 그렇다면 복음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을 하느냐. 십자가에 죽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인데 이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쳐도 나는 어차피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아무리 쳐도 내가 죽은 자라면 나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십자가 앞에 내가 그냥 죽은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쳐도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다른 복음으로 나를 치고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로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만 할 뿐이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너희들은 다 패망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 앞에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의의 종의 자세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오른밤 맞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른밤을 맞는 정도가 아니고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내 오른밤은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신 영광의 얼굴이에요. 그 영광의 얼굴을 율법의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친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세운 그 사람, 우리 얼굴에 낯을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죠.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으로 주 안에서 그 영광을 얻은 자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는 말이 그냥 자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맡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믿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에도 내가 개의치 않아요. 누가 나한테 침을 뱉어도 개의치 않아요. 왜? 나에게 침을 뱉은 것은 곧 예수님께 침을 뱉은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그냥 싹 닦고 나아갈 그러한 자가 되겠죠. 사람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아무것도 칭찬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외면하든지 뒤에서 수군거리든지 침을 뱉든지 전혀 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기만 한다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서 맹렬하게 타올라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삼켰을 것이라는 것을 그 맹렬한 분노를 불로 표현해서 삼킨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있어야 하는 이유를 두 군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죠.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번역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풀어서 말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왕이 세운 저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왕들의 신에게도 절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하나님 주께만 나는 절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그 맹렬한 분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타올라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풀무불을 불을 붙이되 일곱 배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그 불에 던져 넣게 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화염이 강하게 품어져 나왔으면 그들을 던지려고 하는 자가 불에 탔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편이 되어져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 그들 편이 되어지시니, 어떻게 해서 그들 편이 되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변치 않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왔어도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과 영화와 부귀와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란 그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겠느냐, 나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다른 불이 어떤 게 있죠? 민수기 16장을 가보면 고라와 다단과 르우벤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이 일어났어요. 고라 자손이 레위의 후손 고핫의 손자거든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라는 거를 이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이 하는 건 분수에 지나도다. 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다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기름을 붓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위임식한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나도 레이집한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이야 라고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들 보고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고 해요.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지고 나아오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7절에 말합니다. 그 향로에 불을 갖고 다 나오더라도 거기에는 불이, 두 가지 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불이 아닌 불로 가져가서 불을 붙이려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은 어떤 걸 의미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불로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도 불의 혀가 같이 불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불 받아라 이러고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불이 거룩한 불이 있다, 그렇지 않은 불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레위 지파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 아론만 세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으로 온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것이냐? 바로 율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가 바로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세운 자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일 뿐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그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불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거룩한 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것은 거룩한 불로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고 그 거룩한 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그 불은 우리를 거룩한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불이야. 아멘. 그렇지 않은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는 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라와 그 자손들이 그 향로에 불을 가지고 나왔지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
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떠나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찬 복음이 아닌 곳에서 절대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닌 곳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해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떠나야 돼요. 이때 땅에서 32절로부터 33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이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에 우리로 삼키지 않게 하셨다는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져서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덮고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물이 완전히 넘쳐서 덮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가 잘못된 길에 갔어도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켜버리게 해요. 그리고 고래 뱃속에 있어도 물이 그를 삼켜버린다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물이 그 입술까지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이 삼켜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삼키지 못했어요. 고래가 삼켰어요. 그러나 그 고래도 그를 삼켜버리지 못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은 그럼 무슨 말을 물을 말할까요? 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과 16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그랬는데 이 물이 또 우리 계시록 17장을 가보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말하는데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다 그 음녀의 지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어떤 물로? 무슨 물? 세상의 말.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 그런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계시록 12장 15절을 보니 뱀이 강같이 토해낸 물이더라 라는 거예요. 마귀가 토해낸 다른 복음들.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고 말하는 다른 것들을 토해내서 그 나라와 백성과 무리가 열방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낳지 못하게 하려니까 물에 떠내려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그 율법을 어긴다고 참남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심으로 아무리 마귀가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음녀가 일어나서 이와 같이 많은 백성과 방언과 열방들을 지배하는 그 날이 반드시 이르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넣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결국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도 무너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르셨고 정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정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로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가는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라면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라면 주님은 우리를 다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땅이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켰다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가 갈라지고 지성소와 휘장 사이가 갈라지고 죄의 담이 무너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이더라. 우리의 죽은 영혼들 살아 일어나도록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 영혼이 삼킨 바 되어질 뻔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지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죠.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아갈 것은 오직 구원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7절 말씀,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올무, 죄의 사슬, 예수님,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이 두루마리는 바로 우리의 죄가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인가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인을 떼셔서 누가 그 인을 떼겠느냐 세례요한이 울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떼신다. 일곱 인을 떼실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죄의 몸은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은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 것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신 그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천지에 찬송받으실 그 이름,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는
말씀이셨던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구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라는 그 구원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고백하는 그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서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알았고 그 이름을 내가 가진 자라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를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이름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고 즉 내 편이 되어지시고 내 편이 되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예수님이 내 편, 항상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편.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 예수님이 내 편인데, 그 사랑이 내 편인데 내가 그 사랑을 인정만 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분은 항상 내 편이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보지 못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께만 향해 있으시고 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시고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푹 치는 것 같이 이게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는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해보세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독수리처럼 이제 올라가는 자만 되면 돼. 여러분 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지.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 올라가 어디를 향해서 우리 주를 향해서 올라가 십자가를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성서 지성서를 향해서 올라가. 근데 거기서 왜 독수리를 쳤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하셨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안식처를 다 흩어놓으시고 날개를 막 치시고 날개 위에 그들을 얹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해줄 때 이들이 땅에 안식하고 편안하게 쉬려고 하니까 흩어버리시고 또 그들이 엄마가 갖다주는 것만 먹으려고 빠끔빠끔빠끔 하니까 날개를 쳐서 바람을 막 일으켜. 그러니까 바람이 막 오니까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안 흔들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날개에 힘을 탁 주죠. 그리고는 또 이제 날개 위에 딱 올려가지고 날라서 촤악 보니까 야 좋구나 어 아름답고 좋다 할 때 탁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죽는다 할 때 가서 또 탁 받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뭘 가르쳐준 거예요?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편. 그래서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셨고 내 편인 걸 믿는 사람은 오직 올라가는 노래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예요. 그 약속은 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니 아버지 내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만 올라가나이다. 힘이 있어야 올라가지 날개 칠 힘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세상에 요동하는 폭풍이 오고 환란이 올 때도 그 안에서 편안하게 주님의 두 날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날개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복음이 되어서 견고하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지 아니하신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삼켰을 것이고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자에게 삼켰을 것이고 세상에 다른 복음에 삼켰을 것이고 우리 영혼은 삼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우리를 둘러 덮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늘 도살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정 이 평안과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주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긴 평안한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 우리가 만나나 그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주를 앙모하며 올라가는 자처럼 치고 올라가도록 주시는 훈련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른뺨을 친다 할지라도 왼편을 왼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온전히 참으로 우리에게 겉옷을 요구할 때 속옷까지도 줄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나아가는 동무가 되어져서 끝까지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협력하며 권면하고 위로하며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